네, 두 페이지 영문법. 오늘은 분사, 준동사 중에 이제 마지막 번이죠.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가 항상 동사로 쓰이면 불편해서 그거를 다른 분사 역할을 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분사를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하죠. participle. 정의는 역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준동사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다른 품사 역할을 시키는데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고 동명사는 명사만 역할을 하지만 분사는 형용사 역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용법으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보호가 되는 서술적인 용법이 있는데 분사로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현재 진행 또는 이제 수동태 어떻게 보면 요거가 보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이제 슬슬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저렇게도 해석돼요. 그래서 이건 보는 시각에서 다른데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왜 그러냐면 문법이 먼저 생겨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언제나 강조했듯이 말을 이미 쓰고 있는 말에 대한 규칙을 찾다 보니까 완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보면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진행과 수동에 관한 거는 그 이것도 사실은 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라는 거 이런 거는 시제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나타나는 거는 역시 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사가 형용사의 한정적인 용법으로 즉 명사에 한정돼서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 역할만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해도 되고 뒤에서 수식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사도 ing를 붙여 형태는 i 과거 현재 분사는 ing고 그거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과거 분사는 이제 pp가 되죠. 자, 어쨌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ng나 또는 ed 이런 게 혼자 안 오고 얘가 뭘 달고 온다 그랬죠. 나머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달고 온 게 있으면 언제나 뒤에서 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는 각도에 따른 문법의 다른 설명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정의가 동사가 다른 동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의 그것도 한정적인 용법만을 얘기한다. 그렇게 여기서는 하고 넘어가겠고요. 종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또 동명사와 똑같다고 그랬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법 기억나십니까? 예. 동명사는 전치사 for를 넣어서 말이 되면 예. 이 동명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말이 되면 동명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를 목적으로 받으니까요. 명사가 된다는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는 명사죠. 그럼 동명사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면 participle 예, 분사죠. 반대로 지금 여기 말한 대로 which is, that is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어서 말이 되면 분사, 말이 안 되면 동명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분사에 과거분사가 있는데 과거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규칙동사인 경우는 ed 붙인 그 형태죠. 동사에 ed 붙은 거. 그런데 불규칙동사는 불규칙동사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A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A, B, B형이 있고,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과거 분사라는 건이세 번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서 AAA형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hit이시겠죠. 그러면은 과거 분사는 요거겠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say라는 거 볼까요? say. say가 있고 sad. said가 있죠. 그럼 어쨌든 과거 분사는 요세 번째 거, 세 번째 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은 역시 동사의 특징, 동사라는 것은 절과 문장에, 사실은 이 경우는 문장은 좀 일부러 뺐습니다. 문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예. 그래서 절, 보통 관계대명사절이죠. 그거를 만드는데 그 동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절이 됐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구가 된다 그랬고, 다시 말해서 복문은 단문으로 되는 거고, 무슨 문장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은 이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질은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다 보니까 동사는 주어를 데리고 오고, 동사에 대한 것은 주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분사로 바꾸면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이 주격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분사구문 때문에 그래요. 분사구문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예, 원칙을 저는 주격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분사구문이라는 큰 캐러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 표현 중에 보면 목적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나 원칙, 주격으로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시제를 따지죠. 동사는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시제가 표시됐듯이 구로 바꿨을 때 단순 그 시제의 일치비, 두 동사의 시제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단순형과 완료형을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ng나 완료형은 having pp.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단순한 예문을 든다면, 예를 들어서 a running man 그랬어요. 이건 그냥 사실은 running이 a man running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a running man이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안 달고 왔을 때는 앞에 오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참고로 이게 동명사 구별하는 거는 전체 for를 넣어봐서 A man for running.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달리기를 위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A man who is running이 더 낫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육상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아 그의 인생은 달리기 위한 인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슬슬 좀 보는 각도 이런 것이 달라지면서 그레이 문법에는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어요. 딱 무자르듯이 탁탁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문법에서는 언제나 스페시픽한 것보다는 제너럴한 걸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스페시파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슬슬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의 영어의 수준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눈에 보이고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 A man running with his all out effort. All out effort이란 건 전 노력, 전심 전력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뒤에 조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을 때 딸려온 게 있으면,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딸려온 게 있으면은 이 맨 앞에다가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뒤에서 계속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뭘 생각해요? 관계대명사 또는 대시될 수도 있죠. 예. is나 뭐 시제가 시제는지 좀 여긴 모르는데 어쨌든 is 또는 이게 전체 무슨 문장이 무슨 과거였으면 was가 되겠죠. 예. 어쨌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사를 오늘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고, 아, 중요한 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게 하나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